이 사람은 왜 목숨 걸고 싸우고 업적을 많이 이루어도 진급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트라이스 대위의 소속 부대는 세계 1티어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특수작전부대 SAS인데요. 트라이스는 부사관에서 레이트 엔트리 커미션이라는 경력 인간 제도를 통해 종신장교로 임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 인간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사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사스 같은 엘리트 부대에서는 일반적인 군대보다 더 독립적이고 유연한 지휘체계로 운용이 되는데 부대 내에서 오랜 시간 쌓은 현장 경험과 실전에서의 지휘 능력이 출중한 현장의 지휘관이 필요했고 이것이 경력 인간 제도의 탄생의 배경이 됩니다. 경력 인간의 경우 사스에서 6년 이상 복무를 하고 중사나 상사 같은 중간 계급 이상의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력 인간으로 임관한 장교는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합니다. 경력 인간 장교는 종신 간부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최대로 진급할 수 있는 계급은 대위로서 전역할 때까지 남은 정년을 사스 내에서 복무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대위가 아무리 작전을 많이 수행해도 군복무를 오래 해도 대위 계급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만약 프라이스가 경력 인간을 통해 장교로 임관한 게 아니면 복무 기간만 따져봐도 1996년 프리피아트 작전 당시 소위였던 프라이스는 보던 투의 시점과 비교했을 때 대략 20년이라는 긴 복무 기간을 가졌는데요. 진급에 지장이 들어간 사건이 없었다면 프라이스는 대령에서 준장급의 직책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연관급 지휘관이면 전장 지휘관이 아닌 소방작전 지휘관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침없는 성격과 행동력을 가진 프라이스는 과감하게 이것을 포기하고 사육과 폭력을 즐기는 전장 지휘관으로 남은 것이죠. 여기까지 제 뇌피셜 분석이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이해할 만한 추측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